있죠. 야, 너 오지 좀 오지 마. 아, 왜 그래? 정말 오지 마. 재벌이 아니 잘 안 되나? 아니 눈치껏 좀 참으셔서 자고. 제일 엉뚱하게 좀 둘이 보내려 했는데 눈치 없이 계속 와서 자. 진짜 우리 집 왔어. 어제도 거기 있었어? 계속 오빠이 자고 있어요. 키가 딱 커서 아늑해. 왜 옆에 노크에서 잠을 드잖아. 아, 내가 첫날에는 옷을 입고 잤다 불편하고 어제는 그냥 팬티를 입고 잤어. 그거 새삼스럽게. 근데 내가 봤는데 그 박진영 자기가 왜 칭얼거려. 이 자세로 자고 있는 거야. 와, 개소름 돋더라. 아, 진짜 싫다. 아니 뭐 같은 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씨발 말 안 했거든? 아니 그 잠옷 안에 속옷만 입고 자는 거야. 그럼 어떡해. 근데 씨발 자다가 막 이렇게 막 풀어 헤쳐. 아 진짜 씨발 X같네 이러면 욕 존나 하네. 아, 오늘도 이렇게 좀 예열하고 뭐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방청객들이 있어서. 오늘 왜 방청객이 있어요? 네, 제가 좀 컬투쇼 같아요. 네. 자 갑시다. 좀 부끄러운데 한번 해볼게요. 누구예요? 아예 됐어요? 이게 영상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또 이게 핵심이야? 조금만 이겨보고! 불편한 주제들에 대하여 토크한다! 오늘 영상을 봤는데 내일은 사라질지도 모르는 매직 타겟 토크쇼! 불편한 세상 편하게 살자! 육대 변사! 막깔 나는데? 어, 그럼 요새 변살! 마지막 날이 딱 좋아. 나 한 번 더 해줘야 돼. 요새 변살! 첫 번째 주제. 네. 출근 논란입니다. 네. 9시 전에 와서 9시 업무를 시작을 딱 하는 게 출근이다. 응. 9시에 회사에 딱 도착하는 게 출근이다. 그럼 뭐가 맞는 출근인가? 출근 논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 9시야. 정해진 출근 예. 시간이. 이게 요즘 기성 회사와 MZ세대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이. 아, 그래. 아. 9시 딱 맞춰서 오는 게 출근이죠. 그치? 왜냐면 9시가 출근 시간이니까. 그쵸. 9시 전이었으면 9시 전으로 했어야죠. 그쵸. 그거 왜 그렇게 안 했나요? 그니까 저는 지금 우리 회사도 9시 반 출근인데 28분에 정확하게 도착한 사람이었어? 진짜. 28분이면 일찍 오는데요? 네. 근데 40분에 오시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29분 충으로서 뭐 할 말은 없지만 솔직히 네. 원칙적으로 따지면 네. 10분 전에 와서 준비하고 9시에 딱 그 업무를 시작하는 게 정배율의 출근 아닐까요? 근데 사장으로서 만약에 칼퇴를 했을 때 네. 퇴근할 준비를 그러면 10분 전에 하고 나서 뭐. 10분 전에 빠르고 퇴근을 위해서 10분 전에 퇴근할 때는 10분 전에 퇴근 준비를 하고 나가면서 2분 전에 퇴근 준비 일할 때는 10분 전에 하잖아. 10분 전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쓱쓱 간 보다가 두번씩 뭐하나가 쓱쓱 보다가 가방 싹 챙겨놓고 10분 20분 그냥 이렇게 아 헬렐라다 저 이제 가요 저 이제 가요 다 홍보한 다음에 이제 야 그거 맞다. 네. 아니 어제 박현서도 내가 정확히 시간을 봤어. 우리 6시 반 퇴근이잖아. 6시 11분에 저 6시 반 땡치자마자 나가려고 하고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 아 가방을요? 아 들고 있었어요. 20분 전부터 나갈 준비가 이미 다 끝나 있었어. 그 나머지 20분 사실 일이 안 하잖아. 떨려서 일이 안 돼요. 맞아 설레잖아요. 퇴근하는 거. 그럼 20분 일찍 와야지. 근데 설레지 않아요. 아침에는 힘들어요. 퇴근할 때 좀만 봐주면 안 될까요? 근데 출근 시간이 뭐야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길잖아. 이걸 꽉 쳐서 일하는 사람이 있나 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약간 어려운 게 뭐냐 우리 회사 기준으로 돼서 아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그런 거야. 점심시간에 게임을 2시간씩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그걸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그냥 일반 회사라고 봤을 때 일반 회사면 일찍 오는 그건 무슨 말인가? 아니 근데 우리 자유로운 회사니까 혁신적인 회사니까 회의실 여기 이만 있다만 있다만이니까 다 여기 구석으로 가 있고 우린 여기 있으니까 저 집안 에어컨이랑 난 온풍기도 없는 저 모기 존나 많이 나오는 저 옷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넓은 데도 있고 우리 여기 그냥 3시간 수다 떨었잖아. 혁신적이니까 혁신적이구나. 아니 어떻게 생각하냐고 우리 아 씨발 그러니까 우리 회사 기준 말고 아 외국회 대기업이라고 대기업 뭐 삼성 일찍 가야죠. 일찍 가야지. 대기업 같다. 대기업이니까요. 대기업 가서 컵도 씻고 그렇지. 상사보다 일찍 가야지. 당연하지. 지금 앉아 있어요. 밑보면 안 되지. 상사보다 일찍 가야 돼.
예쁜 받아야 돼. 아침밥도 제대로 됐다. 원한다면? 원한다면. 밖에서 사고. 너 그 전에 그 비서 일할 때 어땠어? 그래도 15분 전에 갔지. 아 그래? 어, 왜냐면 30분 딱 맞춰서 간다는 게 일단 사람들이 그렇게 오지도 않고 그렇게 가면 눈치가 일단 보여. 그게 지각인 느낌이야. 그러니까 진짜 아슬아슬하게 그 사유서 안 쓸 정도가 딱 30분 뭐이면 딱 그거지. 그 1분이라도 늦으면 사실 지각이잖아. 그래서 지금 왜 그래? 지금 반경이 살아야 만든다. 현선. 근데 사실은 일찍 와서 받아봐. 준비하는 게 맞지. 희한은 어떻게 생각해? 저도 일찍 와야 된다 생각해요. 다 꼰대들이 모였구나. 그럼 여기서 9시에 출근이면 9시에 정확히 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9시 출근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논리대로면 저는 9시 업무 시작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근이라는 게 그러니까 회사에 오는 걸 출근이라고 하기 때문에 9시 출근은 그러니까 말을 바꿔야 된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말 9시 출근 준비 뭐 이렇게 9시 업무 시작 이런 거지. 말꼬리 잡고 있네. 자 또 또 유현영 이렇게 얘기 한번 해봐. MZ세대 한번 대표적으로 얘기해봐. 아 9시까지 오라 해서 9시까지 왔네 시간인데 이런 느낌이네.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뭐냐면 근로계약서 상에 9 to 6라고 돼 있으면 9 to 6지 왜 8.50부터 시작이 되냐 이런 거지. 그래 애초에 저 분명한 게 8.50를 그냥 정하자. 그러면 퇴근도 5.50로 해야지. 근데 그건 맞다. 그치. 자 오케이 그러면 다음 주 넘어가서 사장이 지각을 하는 건 과연 타당한가? 아닌가? 일반 회사에서? 일반 회사에서 타당하죠? 회사가 살 건데 우리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는 좀 미워요 우리 회사에서. 왜 이렇게 미워? 자꾸 전화하게 되고. 아니 지금 무슨 토크야? 할 말이 없어. 회사분들은 생각이 어때요? 사장님 느낌으로? 네. 저는 그게 중요해요. 왜 늦었는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중요한 미팅이 있었다든가 중요한 미팅 아니면 전날 뭐 새벽까지 뭐 일을 했다든가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막 밤에 늦게까지 치킨 먹고 누구를 누구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안 돼요. 왜냐면 전날 보면 인스타에 오늘 치킨은 뭐 먹지 이러면서 이게 올라오고 상당히 치킨 먹고 아 치킨 먹고 절 얘기하는 거지 아는 사장 얘기하는 거지. 아는 사장님? 그래서 전날에 무엇을 하고 늦게 왔는지가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래요. 들어야 되나요? 오늘 따로 말이 없네. CEO 얘기해. 항상 말 제일 많이 하는 거. 오늘 말할 거야. 아니 씨발놈이 아니 CEO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난 내 입장을 이 대표로서의 CEO로서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난 사실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럼 넘어갈까요? 아니 이게 회사로서의 입장 말고 내 개인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그러면? 얘기해야지. 그냥 솔직히 안 털어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너네 욕먹어. 별로 안 돼. 와! 시우 옆에서 난리 나. 아, 괜찮아. 시우 옆에. 시우 시원해. 대한 시우 옆에 지금 평수가 몇 명인데. 제가 돈 많이 받는. 아, 제가 늦는다는 오해. 오해. 저는 어떤 오해예요 혹시? 전 뭐 시계가 잘못 봤나 우리. 이번 주에 무슨 오해예요? 늦었는데. 그러니까 그건 왜 늦은 거야? 이번 주에 제가 거의 10시 11시에 왔거든요, 전부 다. 네. 한 번도 제가 8시 이후에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아침에 나는 일찍 일어났다?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요 계속. 막 전화를 저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한 시간씩 하고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늦는 거거든요? 와서 받으면 안 돼요? 전화 하는 거예요. 아니 와서 받으면 안 되는 건가? 모든 시간 관리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죠. 뭐 제가 술 먹고 진짜 늦게 들어가서 늦게 오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다음날에 내가 9시까지 똑같이 출근하면 뭐가 문제냐면 할 수는 있어. 근데 그러면 일을 못해. 컨디션 너무 안 좋아. 촬영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이유예요 다 제가. 다 그거예요 다. 알겠어. 알았어요. 난 달라 니들이랑. 니들이 난 늦어도 돼. 이런 뭐 할 말 있나. 아 근데 저 진짜 달라 난 달라. 춤을 춰 볼게. 달라 예 이렇게. 원래 무슨 회사에 이런 것도 있지.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네. 사실 나도 일찍 와야 된다고 생각은 사실 별로 안 하긴 해.
막 일찍 와서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은 안 하는데 언제 빡치냐면 CEO 입장에서 지하철 뭐 연착돼서 10분 늦어졌다 이럴 때 빡쳐. 이럴 때 빡쳐. 직원이? 9시에 맞춰서 오려고 하면 변수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바로 지각이 되잖아. 근데 그렇게 9시에 평소에 딱 맞춘다는 거는 늦어져도 솔직히 괜찮다 마인드로 어느 정도 늦으면 절대 안 돼. 그러면 내가 10분, 15분 일찍 오겠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 출근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시위를 한 시간씩 해. 맞아. 그건 어쩔 수 없다. 맞아.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지하철이 뭐 평소에 37분에 오던 게 오늘 39분에 왔고 제가 얘 32분에 왔어. 그건 좀 그러네. 아니지 않나? 그거는 그 피와 제익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나도 진짜. 이거는 근데 얼마나 계획적이냐? 물론 5분 일찍 나올 수 있지만 그 아침에 그 5분은 그 하루에 공원을 정하거든요. 하루에 5분 정도요? 5분이요? 5분 더 정해 못 살겠다. 10분 일찍 와서 업무를 준비를 해야 된다까지는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대비하는 시간? 최소한 늦지 않을 시간 정도는 내가 만들어야 된다. 어쨌든 늦은 거는 지하철 시위를 하든 뭘 하든 뭘 하든 내 책임이잖아. 어쨌든 그치. 그런 시점에서